안녕하세요, 백원장입니다. 오늘은 가모를 종이에 붙이는 연습을 할 텐데, 그동안 가모 떼는 방법, 글루 찍는 방법 등을 연습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인 종이 연습해보는 단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도 이제 종이에 붙이는 거는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붙여봤는데, 생각보다 세우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가지런하게 붙여봤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연습을 하기 전에는 자로 일자로 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길게. 그래서 거기에 선에 맞춰서 한 가닥씩 붙이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만약 여기 공책이나 여기가 자로 끈 선이라고 여기를 생각을 하면 여기 이제 하나를 떼서 가모를 글루를 찍고 여기에 한 가닥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살짝 비벼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격도 일정하게 아주 짧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비벼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좀다 하고 나면 또 가모 떼는 거랑 글루 찍는 거는 조금 익숙해지실 거거든요. 안 세워진다고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하시는 수강생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그냥 가모를 떼고 이제 글루를 찍고 붙이고 그냥 오른쪽 핀셋을 오른쪽 손을 조금 익숙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 쓰러졌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살짝 비벼서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찍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가닥씩 붙이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시면 이렇게 눈 라인 모양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붙여줄 건데, 저는 이제 이런 종이가 있잖아요. 근데 없으신 분들은 여기 간격이 3.5cm거든요. 3.5cm. 대충 이 정도 3.5cm를 자로 긋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어떤 걸 연습을 할 거냐면, 가지런히 붙인 연습을 할 거거든요. 가지런히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은 제이 속눈썹 보면 이렇게 펼쳐져 있죠, 모양이. 이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눈이 이렇게 감겨져 있을 때 방향이 이런 식으로 펼쳐져 나가겠죠. 이렇게 붙이는 거를 가지런하게 붙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지런하게 붙이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가 눈이 이게 실제 사람 눈이라고 생각했을 때 직각이 되게 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직각이 되게. 여기를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직각이 되게 붙이는 거.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가모를 뗐을 때 뿌리 부분이 직각이 되도록 붙이라는 말이거든요. 글루를 찍고 봤을 때이 뿌리가 직각이 되죠. 여기랑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라는 거예요. 안 말랐으면 이렇게 좀 기다려 주세요. 글루향은 소량만 찍어도 괜찮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였을 때 직각으로 되죠. 그리고 모양이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한번 붙여볼게요. 이쪽도 이제 직각이 되게 붙이는 거예요. 직각. 그럼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핀셋을 잡고, 그래서 직각으로 붙이시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직각으로 붙인다는 말이. 그래서 종이에는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감호 떼는 방법은 제 전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떼고 붙이고 이렇게 직각이 되게 이렇게 보면 모양이 꽃처럼 피게 꼬트러지면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요거 다음 단계가 이제 마네킹에 붙이는 단계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사람한테까지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직각을 기억을 해주시면 가지런하게 붙일 수 있거든요. 눈에 갔을 때 이 모 방향 끝부분이랑 여기 뿌리 부분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종이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눈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 연습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붙이는 연습을 해주시면 나중에 마네킹에 해서 가무에 붙일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종이 연습하는 거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요거 눈 모양을 좀 그려서 직각을 생각하고 이 라인에 맞춰서 붙이는 연습. 요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백원장 뷰티샵이었습니다.